제가 이제 치료실에서 붕대 다 풀러놓은 상태였는데 그동안에 누워있으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제 제 이쪽 다리에 있는 화상 입은 부위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살색 피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 그 뼈의 일부분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리 이쪽에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다 보는 순간 제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 상태인 거잖아요. 네네. 못 살겠구나.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치료받아도 못 살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치료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로 돌아오고 엄마가 면회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 네. 저희 엄마가 내장은 다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막 진짜 한 숟갈도 더 먹이려고 보호자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엄마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밥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 이게 밥을 먹는다고 해서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기를 내서 엄마 내가 이제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네네. 저희 엄마가 그냥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을 떠서 제게 막 밀어넣었어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밥알을 막 밀어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 그 순간에는 저희 가족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제가 사람만 주기를 막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도 일단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가해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찾아오셨습니까? 그분 오시지 않았어요. 가족분들도 네, 아무도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이제 사고 내시기 전에 소주 한 다섯 병 정도 이렇게 혼자 드시고 운전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건 그분이 이제 종합보험을 들어놓으셔서 제가 그 덕에 저희 집 안 팔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제가 그분을 대면하지 않았던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 솔직히 그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는 것도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막 아프면서 이렇게 막 저희 가족들이 그래 가해자가 있었어 막 이러면서 막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돌아서 생각하면 그냥 그분이 합의해달라고 부탁할 만한 그런 가족이 없었다는 것도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저는 저에겐 너무나 따뜻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오히려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고 네. 솔직히 진짜 한 번도 원망을 안 했습니까? 너무 아팠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원망의 아이콘이에요. 하필이면 왜 돼요? 나만테 일어나지 않고 왜 나한테 일어났을까? 왜 하필 나야? 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 원망하면 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네.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나 말고 누군가가 다쳤어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듣는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에이 설마? 진짜일까? 그래도 진짜일까? 그렇죠. 진짜일까? 그러니까 좋게 말하고 싶어서? 미안시켜야겠다. 정말 원망스러운데 뭐 어차피 다 지나가고요. 이걸 좀 미안시켜야지 내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야 그래야 될까? 뭐 그런 거. 꼬여서 살지 마세요. 꼬여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심을 말하고 있을 때 그러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꼬여서 살아가지고. 아무래도
여자들은